이틀이나 개통이 지연된 끝에 동서 4축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오늘 개통했습니다. 졸속공사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공사 최종 절차인 준공검사는 날짜조차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통 첫날 상주영덕 고속도로. 평일 오전인데도 도로를 타고 영덕 나들목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동안 3시간 걸리던 상주 영덕 구간이 1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동해안 관광 효과를 기대한 겁니다. 개통됐다 하길래 관광업을 하기 때문에 상주까지 어떻게 이제 도로가 됐는지 이제 시운전도 한번 해보고 이래가지고 한번 나서서 왔어요. 이번 개통엔 진통이 컸습니다. 지난 주말 가드레일을 비롯해 배수구와 편의시설 등 서둘러 보안공사를 마친 건데 이 과정에서 50대 인부 한 명이 공사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시안에 쫓긴 흔적은 곳곳에 역력합니다. 영덕 방면 마지막 휴게소인 청송휴게소의 주차 공간은 40면에 불과해 관광버스나 대형 화물차는 세울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휴게소의 주차장 자리가 너무나 협소해갖고 큰 차들이 진행할 때 작은 차들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개통은 했지만 준공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도로 사용 전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했는지 확인하는 준공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업의 발주와 시공은 물론 감독격인 준공 검사도 모두 도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준공 검사는 그 시공사에서 준공했다는 그 준공대를 접수하고 14일 이내에 검사하도록 된다. 아직 검사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안 써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준공 전 우선 개통은 흔한 일이고 주요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수시로 해 개통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날짜에 맞춰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불신은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